지은아, 어쩐 일이야? 너 연락 좀 해라. 미안. 학교 다닐 땐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좀 섭섭하다.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. 아, 내가 좀 바빠서. 너 바빠? 취업했어? 아니야, 아직. 준비 중이야. 뭐 아무튼 애들 다 네 소식 궁금해. 오늘 저녁에 애들이랑 모이기로 했는데 너도 올래? 아, 내가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. 학교 다닐 땐 그렇게 날라다니던 애가 왜 이렇게 기가 죽었냐? 아, 넌 취직했나 봐. 난 회사 다니고 있지. 회사 생활이 진짜 너무 힘들다. 내가 죽지 못해 산다. 지윤 선배는? 아직 잘 봤나? 응. 오빠 이번에 별리사 시험 붙은 거 알고 있지? 요즘 둘 다 일하랴 연애하랴 너무 정신없어. 아, 그렇구나. 나 이제 가봐야겠다. 점심시간 끝나가서. 아, 다음에 만날 땐 맛있는 거 먹자. 내가 살게. 그래. 잘 가. 이름 한세영, 올해로 27. 주변에 비해 조금, 아니 어쩌면 조금 많이 뒤처진 상태. 남들이 연봉을 위해 일할 때 홀로 시급을 위해 일하는 그녀는 지금 사랑을 줄 그리고 사랑을 받을 여유도 없다. 엄마. 나야 잘 지내지. 엄마는? 밥 먹었어. 계속 원서 넣어보고 있는 중이야. 걱정하지 마. 아, 내가 알아서 잘한다고. 나 이제 가봐야겠다. 점심시간 끝나가서. 그럼 안주 낫지? 야, 쟤 세영이 아니야? 진짜? 세영아! 어? 어? 지은아! 뭐야, 밤에 일 있다더니. 여기서 술 마신 거야? 너 어떻게 된 게 통 연락이 없어. 근데 너 혼자 술 마셨어? 야, 술 냄새 나. 왜? 뭐? 혼자 술 마시면 안 돼? 기분 더러운데. 마실 사람 없어서 혼자 마셨다. 왜? 아니, 그게 아니라. 야, 쟤 완전 취했나 본데? 쟤 왜 저렇게 됐냐? 완전 애가 맛이 갔는데? 다 들려, 이것들. 너네 눈엔 내가 한심해 보이지?
그렇겠지. 나도 내가 한심하다. 그래도 좋은 직장에 잘난 남친도 돕겠다.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할 얘기가 네 자랑밖에 없지. 나는 왜 그래 정말. 나한테 궁금한 건 이거밖에 없나 봐. 가자 얘들아. 나 진짜. 아, 미친년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서영 씨. 전화하실 줄 알았습니다. 네? 아,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아, 혹시 그쪽한테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요. 아, 아닙니다. 서영 씨한테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연락처 드린 거예요. 아, 네. 실수한 거 없으면 다행이네요. 그럼 이만 끝. 서영 씨. 서영 씨 아르바이트 하는 곳 맞은편 가게예요. 제가 있는 곳. 지금 세영씨 힘들고 어려운 거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곧 만납시다. 네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뭐야 이 사람. 지 얼마 만나고 있구나. 내가 거길 왜 가? 아, 여기 왜 온 거야 나. 장기매매 이런 건 아니겠지. 안 되겠다. 그냥 가자. 세영 씨. 오셨네요. 들어와요. 저기요.
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? 왜 저더러 찾아오러 한 거죠? 이곳은 사람들의 과거를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. 아, 세영 씨 과거 또한 마찬가지고요. 아니,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이 필요하네 어쩌네 하면서 영화까지 줬나 궁금해서 와봤더니 내가 미쳤지. 난 세영 씨 도와주고 싶어서 제안했던 건데 뭐 안 믿으신다니 어쩔 수 없죠. 그럼 안녕히. 아, 그 남들 과거를 보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? 그리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죠? 사람들은 누구든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죠. 그 과거를 바꾸게 되면 본인에게는 그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지만 타인에게는 지워지거나 새롭게 바뀐 형태로 다르게 인식됩니다. 따라서 과거를 수정함에 따라 세영 씨 현재의 모습에도 변화가 있겠죠? 아, 그게 사실이라면 수정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이쪽으로. 이곳에 사람들의 과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. 세영 씨 것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앉으시죠. 이제 믿으시겠습니까? 이게 뭐야? 당신 그동안 나 몰래 스토킹한 거야? 응. 이 영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찍힌 거지? 당신 신고할 거야! 내가 당신을 스토킹해서 이걸 찍었다고 생각해요? 세영 씨 초등학교 때부터? 이건 촬영된 게 아니라 세영 씨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파일 형태로 가장 최근 것부터 보관된 겁니다. 세영 씨가 원한다면 이제 이 기억들은 다시 새롭게 지워지는 거죠. 그럼 어디 한번 증명해봐요. 진짜 바꿀 수 있는지. 그럼 어젯밤의 일 기억하죠? 한번 바꿔볼까요? 이게 뭐야? 시간 없고. 하, 정신병자마다 그게 좋게 되는데. 어, 야! 아, 진짜. 여보세요? 지은아. 아, 어제 토한 거 진짜 미안해. 내가 세탁비 꼭 물어줄게. 아, 진짜 미안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어제 누구한테 토했어? 나 그렇게까지 취해 보이진 않았는데. 나 어제 너한테 토했어. 좀. 너 아직도 술 안 깼구나. 자꾸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, 우리 어제 진화로 앞에서 만났었잖아. 어, 맞지. 만났지. 근데 너 우리한테 인사만 하고 바로 가버렸잖아. 기집애, 정없이. 무슨 급한 일 있었어? 여보세요? 세영아. 한세영. 세영아, 안 들려? 여보세요? 아,
아 깜짝이야. 진짜였어요 그쪽 말이. 지은이도 다른 친구들도 아무리 물어봐도 제가 한 일을 기억 못해요.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그러게 왜 사람을... 아 진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? 당신 뭐예요? 총력장가? 그래서 여기 또 웬일이시죠? 저 바꾸고 싶은 각오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. 그나 바꿀 수 있는 건가요? 아니요 한 번에 다 바꾸진 못하고 세영씨가 원하는... 아 알았다! 한 번에 하나씩만 가능하구나 맞죠? 다시 만난다더니? 그렇지 뭐. 아 요즘 너무 바쁜 게 흠이라면 흠이다. 연애 일까지 하느라 아 정신없다 요즘. 아 됐다 너 우리 새로 들어가면서 어때? 저는 준이야? 아 나 바빠 엄마. 정신없는 거 알잖아. 아 왔어요? 아 오늘은 어떤 걸 지어볼까? 세영씨 네? 세영씨 파일 이제 더 이상 수정 못해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이 이상 건드리게 되면 세영씨 현재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뀌게 돼서 안 돼요. 아 뭐야 난 또 많이 바뀌어도 괜찮아요? 어차피 더 좋아지겠죠 뭐. 어? 왜요? 지난번이 마지막이었어요. 뭐 하는 거예요? 저리 비켜요. 세영 씨 현재 모습도 충분히 많이 바뀌었어요. 잘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족하고 그만해요. 아니요. 만족 못해요.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살아왔는지 잘 알잖아요. 남들보다 늦게 핀 팔짱. 좀 더 욕심내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? 이제야 그나마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됐군데. 뭐 왜 이래? 그래서요? 남들처럼 똑같이 살면 뭐요? 그게 세영 씨를 위한 건가요?
없어요? 재현아, 아,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? 야, 나 이제 막 입사해서 바쁜 거 알잖아. 그래도 내가 기다리는 건 생각 안 해? 아니, 너는 일 안 하냐? 하루 종일 나만 기다리고 있어?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. 나도 이래. 아니, 일한다는 사람이 이런 거 하나 이해를 못해줘. 그래도 취직하고 나서는 철 좀 들었나 했더니 취직 전이나 지금이나 너한테 생각밖에 못하지. 말 다 했어?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네, 아, 네 알겠습니다. 야, 나 다시 들어가 봐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. 현지도 결혼한다는데? 진짜? 그러니까 되게 빨리 갔잖냐. 현지 내가 걔가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다니까. 너 재현이랑 너무 깨가 쏟아지는 거 아니야? 무슨 통화를 이렇게 오래 해? 아, 뭐 그렇지.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? 아 맞다. 야 지윤이 결혼한대. 아 진짜? 아 뭐야 프로포즈 받았어? 어 뭐 잘 된 것 같아. 야 진짜 부럽다 김지은. 잘난 남친에 좋은 직장에 다 가졌네. 에이 그런가. 얘들아 너네는 뭐 후회되는 과거 같은 거 없어? 응? 갑자기 뭔 소리야? 왜 없겠어? 나 기억 안 나? 아 맞다. 야 너네 기억나냐? 그 얘 임동열 사귈 때 걔 맨날 바람 폈었는데 맨날 봐줬었잖아. 지금 생각해서 진짜 쪽팔리다. 너 별걸 다 기억한다. 그리고 너 학구도 한번 맞았었네. 그랬었지. 아니 근데 그때 아니면 또 언제 그렇게 놀 수 있었겠어. 아, 그리고 또 뭐 있었더라. 야, 야 너 그때 공연할 때 막 설치다가 완전 말아먹었어. 안지영 그만해. 너 왜 그래 갑자기? 그런데도 넌 아무렇지도 않아? 다 지나간 일이잖아. 지금 와서 후회한들 뭐가 달라지는데? 다 지난 일이라고? 아니 너는 너는 살만하니까 그렇게 쉽지. 나는 세영아, 그때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. 후회가 된다고 해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 아닐까? 그래서요? 남들처럼 똑같이 살면 뭐야? 그게 세영 씨를 위한 건가요? 학교 다닐 땐 그렇게 날아다니던 애가 왜 이렇게 기가 죽었냐? 취직 전이나 지금이나 너한테 생각밖에 못하지? 아 맞다. 야 지은이 결혼한대. 파일을 다섯 개나 바꿨는데 나는 달라진 게 없고. 여기서 뭐해요? 네! 들어와요.
한 달 만이네요. 미안해요. 네? 잘 안 들리는데. 미안해요. 내가 잘못했어요. 지난번에 그렇게 화내고 가서 너무 미안해요. 근데 그렇게 사과해도 더 이상 파일은 못 건드려요. 아니요. 그 부탁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. 그럼? 그 반대요. 바꿨던 파일 복구 가능한가요? 이름 한세영. 나이는 27. 주변에 비해 조금, 아니 어쩌면 조금 많이 뒤처진 상태. 어서오세요. 남들이 연봉을 위해 일할 때 홀로 시급을 위해 일하는 나는 아직 사랑을 줄 그리고 받을 여유가 없다.